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동입니다. 서해상으로부터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현재 서울 경기도와 충청남도, 전라북도는 구름 많으며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유기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압 영향을 받고 있으나 오늘은 바람은 북서쪽에 위치한 단파골이 남동진하면서 지상 기압골을 발달시키겠습니다. 이 단파골은 오늘 밤에는 점차 동해상으로 물러나겠고 내일은 다시 중국 내륙에 위치한 기압령의 영향을 받아 지상 고기압이 발달하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 유기도입니다. 현재 기압령의 영향으로 건조해상에 들어있으나 바람은 북서쪽에서는 단파골에 동반된 습인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은 북서쪽에 의한 단파골이 남동진하면서 오늘 낮부터 밤사이에 약한 습인령의 영향을 받겠으며 내일은 상층 기압령의 영향을 받아 다시 건조해상에 들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유기도입니다. 바람은 북서쪽으로는 상층 단파골에 동반된 기압골에 위치하면서 남동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서부 내륙, 제주도에는 밤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내륙, 경상남북도 서부 내륙에는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압골이 통과한 이후에는 북서쪽에 위치한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내려오면서 기온이 떨어져 내일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으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아 춥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